가지. 다음 뭘까요? 오늘 방송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래 보통 그 연말이 되면 이거 하는 분들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말고 딴 걸로도 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월 천 이상도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분들도 월 3, 400 가져가시는 것 같고. 괜찮아요. 단, 다 능력제니까.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회사를 컨설팅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고 있어도, 잘못 쓰면 못 버는 거고, 남을 후진도 갖고서 열심히 하면 많이 버는 거니까. 근데 뭐 하여튼 좋은 뜻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보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잘 버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조금 벌것 같아요. 네. 제가 왜냐면 한두달 정도 연습 경기 좀 했거든요. 이제 컨설팅, OJT 끝나고 나서 보람 있는 일 맞아요. 왜냐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게 참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제가 열심히 하면 그 회사도 도와줄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 제가 컨설팅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냐면, 그 이제 기업체들이 같이 좀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회사가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여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으면서 제 기분이 되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어쨌든 다음 코너는 기업 소개 코너인데요. 제가 매주 방송마다 기업을 소개했잖아요. 브로커들이 많죠,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받다가, 처음에 제가 컨설팅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많은 업체들이, 제가 이제 처음엔 저들 브로커인 줄 알고 시작을 이제 만나요. 그러다가 자꾸 저희가 어떻게 컨설팅한다, 뭐 어떻게 계약 조건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우리가 뭐뭐뭐 해준다 얘기를 들으면, 아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르네, 금액 되게 싸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결국은 브로커가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들 열심히 하면 되고요. 드림이신님 안녕하세요. 드림이씨 35님이니까 35살?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오늘 제 다음 코너는 기업 소개고요. 아, 딱 나간 거 보니까 저분은 그냥 저거야. 우리 코테라TV 보러 온게 아니고, 아, 다시 들어오셨네? 핸드폰으로 보시는구나. 들락날락 하시는구나. 아, 다시 들어오셨어요. 오늘의 핵심 그 소개는 이겁니다. 올한해 동안, 아, 김명진 님이구나. 안녕하세요, 명진 님. 네. 김명진 위원님, 저랑 동기예요, 동기.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어요. 부산에 계셔서. 자, 명진 님. 저 1월 9일 날, 저 부산 가요. 1월 9일에 왜 부산 가냐면,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스폰서님께서는 부산분 업체분을 불러올리라고 서울로 와서 가산에서 회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겸사겸사 새해에 좀 찬바람도 쐬고 싶어서 부산 가려고요. 뭐돈 버는데 부산 가면 어때? 구경 갔다 올게요, 부산. 올해 기업 소개는 뭐냐면, 2016년 한해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쭉 한번 정총정리해보는 생각입니다. 명진님, 제가 부산 가면 커피 한잔 사주시나요? 사주시나? 사주시면 연락드리고, 아니면 그냥 하고. 대답은 나중에 듣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업 소개, 2016년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동기라니까요. 같은 22기라고. 아이, 코타나님 진짜 성과 연합회 커피 사달라는 게뭐 들이대는 거야? 자, 일단 1월부터 12월까지. 아, 저는 35살 아니죠. 저는 거기보다 10살이 더 많아. 45살입니다. 45살. 왜 갑자기 나 이름 물어봐. 가슴 아프게. 자, 이제 매달 나왔던 스타트업 기업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자, 1월에 나왔던 업체 중엔 그 토익을 1대1로 가르쳐주는 학습 어플리케이션 만든 산타 토익이라는 어플이 좀 이슈가 됐었고요. 상간호패님 자꾸 딴소리 하면 벙어리 만들어 버릴까, 벙어리를. 자, 그럼 2월에는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영수증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그게 자비스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자비스한 서비스를 오픈했네요, 2월에는요. 3월에는 어떤 회사가 있었을까요? 3월에는 모바일 앱을 분석해주는 유저 해피시라는 서비스가 정식 오픈했었습니다. 4월에는 그 공항에서 픽업을 해주는 벅시라는 서비스가 오픈했었어요. 멋있는 스타렉스죠? 예, 멋있는 스타렉스 리무진. 5월에는 카풀 아시죠? 카풀 차 같이 타는 카풀 앱 플러스를 런칭한 회사가 12월까지 다 하나씩 할 겁니다. 6월에는 학습 콘텐츠 플랫폼인 러닝카드라는 회사가 베타 오픈했었고요. 7월에는 그 어반베이스라고 하는 그 홈퍼니싱, 그 가구 배치해 주는 거를 VR로 만들어준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 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거 한번 봐보고 싶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게임 같이 집 안에다가 가구를 놓고 막 이렇게 놓잖아. 설명하고 있어. 딴소리 듣지 말고. 8월에 첫 선을 보인 건강관리 스마트 벨트. 허리띠인데 스마트 벨트예요. 보니까 여기 흔히면 허리띠가 생겼는데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게 연결되네요. 그죠? 여기에서 스마트 벨트인 웰트라는 서비스가 8월에 첫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9월에는요, 중고품을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중고를 판매하는 중고나라 같은 게 아니고, 중고품을 무료로 나누는, 아까 그거요? 이거, 건강관리.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차고 다니면 혈압도 재주고 하는 것처럼, 허리에 메고 있으면, 벨트가 꽂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9월에 출시된 무료 중고 나눔 어플, 노나 준다는 거예요, 노나 주는. 그러니까 중고품을 파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나눔 어플이 9월에 런칭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해외 송금을 할수 있는 모인이라는 서비스가 런칭을 했어요. 해외 서비스. 해외 송금, 그러니까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하는, 근데 송금 수수료가 0%래요. 제가 이거를 봤는데 나중에 보고 싶어. 한번 해보고 써보고 싶네요. 외국으로 돈을 보낼 일이 있나? 돈이 한국에서 보낼 일도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모바일 맞춤형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모바일 맞춤형. 무슨 기준으로 한달한 개씩 뽑았냐고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 보신 분 아실 텐데, 여기 보면 로고가 하나 있잖아요. 제 사진 옆에 플래텀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참고하는 플래텀이라고 하는
언론 신문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해 스타트업 그의 그 신문사에 소개된 스타트업들을 쫙 정리하다가 이제 매달 하나씩 플래텀이 거기에서 선정한 거를 제가 소개한 거 갖고 온 겁니다. 마지막 12월은 그 마이 창고 서비스 프레시라는 걸 런칭했습니다. 플랫텀. 여기는 약간 스타트업 기업들에 관련된 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문사고요. 그러니까 새로 창업하시는 분은 여기서 많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그 멘티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신문사라서 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론칭된 풀필먼트. 풀필먼트가 뭔지 아세요? 풀필먼트 서비스. 풀필먼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하면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창고에서 배송까지, 물류 배송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보관해서 배송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를 다 통틀어서 풀필먼트라고 해요. 마이 창고 플래시라는 것은 쇼핑몰 하는 회사들이 물건을 여기다 놔두면 저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배송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수산시장 좀 생겼죠, 예. 무슨 냉장이네요? 천인 냉장? 기존에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만들었겠죠. 여기까지가 그올한해 동안 등장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한 거고요. 사실 올한해 등장한 스타트업 기업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플래텀에 뽑은 걸 한번 소개한 거고요. 지금 플래텀 신문사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매달 하나씩 뽑은 거, 거기는 올한해 동안 등장한, 그러니까 플래텀에 소개됐던 스타트업 기업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한번 보시면, 다 성공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던 기업들이겠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데겠죠. 참고로 플랫폼은 저기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었겠죠. 협회도 투자해줍니다. 협회도 투자해줘요. 예. 협회에서 그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론 협회 도움으로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성공한 회사들이 엔젤로 참여하는 민간 투자 그룹이 있어요.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컨설팅 협약을 맞으면 그 컨설팅 멘티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 유치를 이제 투자자들 풀에다가 업체 소개하는 거죠. 투자가 그냥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제가 그 투자자들한테 서류를 보내봤더니 지금 제가 보낸 데가 한 대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도 안 됐어요. 협회가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협회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투자. 왜냐면 협회가 떼돈을 버는 데가 아니에요. 돈은 컨설팅하는 전문위원들이 버는 거고 협회는 뭐 준비하고 있대요. 와, 준비하고 있대요. 와. 협회가 아니에요. 협회랑 저 같은 컨설팅하는 전문위원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